2022년 7월 22일 가요계에 등장하자마자 바로 대세 아이콘이다. 그렇지. 네. 야, 바로 그 신드롬의 주인공 그 소녀들을 모셨습니다. 깡총깡총 뛰어서 컬트쇼에 놀러 왔어요. 사랑스러운 다섯 토끼 뉴진수. 뉴진. 자, 빨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제 뉴진수 전 팀 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뉴진수입니다. 뉴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진수입니다. 와, 너무 이쁘다 목소리. 자, 한 분 한 분 목소리 좀 들려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뉴진수 민지입니다. 민지. 민지. 안녕하세요, 뉴진수 다니엘입니다. 예. 아, 다니엘. 안녕하세요, 뉴진수 혜인입니다. 아, 혜인님. 안녕하세요, 뉴진수 한입니다. 한이. 안녕하세요, 뉴진수 혜린입니다. 혜린. 작년 8월에 완전체로 고막을 토론하는 코너에 나왔었는데, 야, 그 사이에 너무 완전 뭐 탑스타가 되셔서 지금 너무 그렇죠. 난리죠. 예. 저는 휴대폰만 틀면 나와요. 그러니까 노래가. 여기저기 뭐 SNS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짤도 돌아다니고. 그럼요. 챌린지도 막. 챌린지가 어마어마해요. 예. 에이. 엄청 뭐 밈도 돌아다니고. 어. 아. 자, 이번 앨범이 뉴진수의 첫 컴백입니다. 컴백이에요. 온갖 차트를 다 점령했습니다. 네. 야, 대단합니다, 진짜. 아, 멜땡 차트 1위 디토고요. 2위 OMG. 야. 3위 하이보이. 야. 야. 어텐션 또 10위 안에 있죠. 어텐션이 네. 주위를 다 정리하잖아요. 네. 어텐션 하면서 다 다른 차트를 막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자, 가장 요 인기를 실감할 때는 각자 언제쯤인지 궁금해요. 다니엘이 얘기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나긴. 아, 진짜? 네, 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실감 많이 날 텐데. 근데 그 주변에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무대 설 때 그 함성 소리 죄송합니다. 함성 소리. 네. 나는 황 이러길래 내 이름 얘기하나 보다. 황철 얘기하나 보다. 오씨. 나도 그런 줄 알고 함성 소리. 아, 함성 소리. 네네네. 함성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약간 데시벨이 완전 올라가죠. 소리가 너무 올라가고. 그렇죠. 힘나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민지는 언제 느껴요? 저는 최근에 이제 길 최근에. 가다가 저희 노래 들리면. 그치, 여기저기 막 나오거든 지금. 안 나오는 데가 없어. 그때 약간 좀 놀라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노래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해서. 야. 그럴 때 좀. 신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냥. 그렇지 그렇지. 와, 우리 혜인은 언제 느껴요? 아, 저는요. 얼마 전에 해외에서 네네. 그 무대를 했는데. 해외에서? 이제 멀리 계신 분들까지 저희 노래를 불러주시는 걸 보고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빌보드 차트에도 진입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혜인 씨 오늘 밖에서 그런 얘기를 방송놈들한테 했다면서요. 목을 오늘 라디오 잘하려고 목 풀고 왔다는 얘기. 네, 오늘 포닝 저희 버니즈 분들이랑 아 거기다 얘기를 했구나. 네,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채팅해서 오늘 라디오에서 목 열심히 풀고 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들리는 본인의 목소리는 어때요? 열심히 풀길 잘한 것 같아요. 와, 우리 다른 멤버들도 얘기해 줘봐요. 이렇게 실감이 어느 정도 나는지. 저도 뭔가 잘 실감이는 안 나요. 뭔가 하니 실감은 안 나요. 뭔가 저희는 막 그냥 저희끼리 되게 즐겁게 하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랑 저희 같이 일하시도 되게 즐겁게 재밌게 하고 있어서 너무 좋... 되게 행복한 것 같은데. 네. 즐기는 것만이 그럼요. 즐기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막 즐기다 보니까 함성 소리도 커지고. 우리 혜린 씨는 언제 실감해요? 저도 사실
저도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진짜 왜 실감이 이렇게 안 나지? 우리 다 실감 나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나도 실감이 안 나요. 옆에 유지수를 만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그렇죠. 네. 저도 실감이 잘 안 나는데 뭔가 거리 다니면서 저희 노래 나올 때 또 다시 뭔가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음원을 좀 내봐서. 네, 그렇죠. 11장을 냈습니다만 이제 물론 이제 국민들 몰래 앨범을 내고 있지만 초창기 앨범이 좀 국민들한테 들켰을 경우가 네네, 있어요. 네네. 그게 좀 제일 잘 됐었는데. 맞아요. 와, 어디를 가나 그 노래가 나올 때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면 진짜. 야, 이 카페에서 저 카페로 옮겼을 때도 그 카페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면 야, 기분이 진짜 야, 맞아요. 야, 이거, 그리고 괜히 한마디 해요. 장사 잘 되겠다. 내 노래 나오고 있어요. 괜히 그런 얘기 하는데 여기는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들리고 막. 그럼요.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하니까요. 자, 선공개했던 디토가 정말 많은 사랑을 좀 받고 있어요. 어때요? 전곡의 앨범들이 모두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앨범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 안에 구성물이 진짜 대단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팬들의 사랑을 꼭꼭 담은 것 같아요. 진짜 뒤에 편지처럼 또 편지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앨범을 사신 분들은 그 안에 이거는 멤버들이 꼭꼭 눌러 담은 메시지가 싹싹싹 들어가 있어요. 엽서에 스티커도 있고요. 너무 예쁩니다. 네. 너무 예쁩니다. 우리 디토의 도입부 그 허밍 라인이 참 인상적인데 그 허밍을 누가 한 거죠? 아, 혜인이 한 거예요. 했습니다. 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네 보니까. 상당히 오묘하다. 와. 오묘해요. 청량합니다. 아, 너무 좋은데. 그 앞에 허밍 이거 한 번에 녹음 끝났어요? 아니면 몇 번 걸렸어요? 이거 약간 그 약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네.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되게 그 판타지한 느낌이에요 느낌이. 오묘하고. 근데 그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이 허밍 파트에서 뭔가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그래서 좀 약간 다들 서로 기대고 있다가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되게 신경 쓰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뭐 목 높으셨는데 조금만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네. 저희 우리 저기 라디오 오디오 시스템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거 좀 이렇게 이펙트 좀 많이 넣어주시면. 네. 네. 엄청 긴 걸로 딜레이 걸어주세요. 좀 네, 네. 리버브 좀 걸어주세요. 하는 거야 지금. 와. 지금 한 거야. 한 거야 한 거. 우리 욕 먹어 하면 우리 한번 욕 먹어. 아니, 아니 하나 손이 들어갔을 때. 와, 근데 이 얘긴 진짜인가 정말 궁금해요.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뉴진스는 보컬 가이드가 없이 녹음을 한다고 하는데. 아, 진짜요? 네. 가이드가 없이 녹음을 해요? 네, 맞아요. 뭔가 저희만의 그런 독특함과 그리고 진짜 저희의 그런 색깔들이 진짜 드러날 수 있게 가이드는 따로 없어요. 이게 보통 그 뭐 작곡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좀 노래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죠. 가이드를 넣어놓잖아요. 노래를 좀 하시는 분 저도 이제 가이드 보컬 많이 했었었고 옛날 어렸을 때 가이드 보컬 하면은 그 비슷한 색깔로 만들어줘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 없이 한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대단한 겁니다. 보컬의 자신감이 엄청난 거죠. 그럼요. 예. 뉴진스거든요. 뉴진스예요. 예. 예. 자, 디토가 너무 잘 돼서 오히려 타이틀곡이었던 OMG 반응을 좀 걱정했다고 이제 주위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OMG 반응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 네. 디토가 더 치고 확 치고 올라왔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디토가 공개된 지 거의 2시간 만에 차트 1위를. 그래서 이거 뭐. 공개 2시간 만에? 2시간 만에 네. 그냥. 와, 저는 11장 앨범 다 공개했는데 아직 거의 다 20년이 돼가는데 예.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많이 웃네요. 2시간 만에 이야. 네, 그래서 OMG도 정말 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에 대한 그런 걱정도 조금 있긴 했는데 또 역시 많은 역시.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즐겁게 요즘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팬들도 아, 뭐부터 듣지? 아, 뭐부터 듣지? 아, 디토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디토를 듣다가 아, OMG도 좋네 뭐 이렇게 되는 맞아, 느낌이야. 맞아.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듣게 되면 계속 또 하이보이 또 들어요. 하이보이 또 이렇게. 하이보이 나를 원해. 어. 그리고 계속 듣고 아, 뭐 춤도 막 꽉. 맞아. 예, 예. 너무 맞아. 너무 좋으니까 노래가. 와, 근데 개인적으로 난 궁금한 게 있어. 노래를 딱 받았잖아. 이 앨범에 들어간 노래들이 다 있잖아요. 디토, 뭐 OMG, 하이보이 뭐 다 어텐션 뭐 이런 노래들이 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궁금해요. 뭘 다 좋죠? 있어요, 맞아요.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다 좋아요. 전제는 다 좋다는 거야. 네. 네, 다 좋다는 거. 끝에서부터 갈까요? 우리 혜린부터. 저는 사실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매일매일 고를 수가 없어요, 저는. 아, 기분에 따라서. 야. 네, 기분에 네. 따라서. 그럼 오늘은요? 오늘의 오늘은 취향은? 오늘은 약간 디토 느낌. 아, 디토. 오늘은 디토 느낌. 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참 궁금하네. 그렇죠, 그렇죠.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거죠. 어제는 어떤 노래였나요? 어제는 OMG요. 어제는 아, OMG. 네. 아, 엊그제는 그럼 하이보이. 예. 같은 노래가 이틀 연속될 수도 있나요? 네,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약간. 아, 그렇구나. 네. 우리 한이는요? 저도. 근데 저희 다 그렇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매일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 노래들 다 약간 각자의 느낌이 딱 정확히 있어서. 근데 딱 들었을 때 어! 이 노래 너무 좋아!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또 그런 거 있어요. 아, 있어. 내가 불렀을 때 또 저 노래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노래들 다 그 처음 들었을 때는 OMG는 딱 기억 남긴 했었어요. 아, OMG가 오히려 딱 후렴부분, 네. 후렴부분이 딱 남았다. 네. 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혜인은 어때요? 저는 디토가 오늘은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 근데 디토. 늘 바뀌어요. 바뀌는구나. 네. 아, 그리고 황철 씨도 그래요? 노래 많잖아요. 저 그렇죠. 매일매일 바뀌어요. 매일 바뀌어요. 매일 듣는 노래는 거의 이제 안 듣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부르고 그래가지고 저로 따지면 총 나온 거가 100곡 정도 되니까 이제 100일 동안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잖아요. 듣게 됩니다. 그럼 듣게 되나? 네, 괜찮아요. 다니엘은 어때요? 저는 뭔가 네. 엄마랑 아빠 중에 고르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너무 힘든 질문을 했나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두 곡 다 너무 좋아해서 고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럼 민지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저도 근데 멤버들이랑 비슷하겠지만 저는 근데 마음속에는 항상 어텐션이 있는 것 같아요. 데뷔곡. 그렇죠. 네. 그렇죠. 의미 있네요. 혹시 마음에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야하. 정리. 역시 어텐션이네요. 정말 깔끔했다. 어텐션. 어텐션. 네. 자, 문자 하나 이거를 누가 좀 읽어줄까요? 우리 혜인 양 좀 읽어줄까요? 강나영 씨 문자. OMG 춤 보여줬더니 OMG 춤 보여줬더니 옆에서 그런 춤이 어딨냐고 비웃었어요. 두통춤 한 번만 오.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두통춤. 어떤 부분인지 조금만 예 노래를 네. 듣고 올 건데 포인트 한 번을 조금만 보여주시면 네. 저희가 그 노래를 이제 들려드릴 거예요. 네. 예, 어떤 부분의 포인트? 두통춤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렴 때 다 같이 모여서 한쪽으로 솔리면서 다 머리에 약간 이렇게 손 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뭐 약간 그 뭔가 아이쿠? 아, 느낌으로 아이쿠. 이렇게 머리 치고 뭐 그런 동작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무대, 한번 가서 볼까요? 예, 무대에서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저희가 퍼포먼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OMG 예, 노래를 지금 듣고 오도록 할 텐데 우리 걸트쇼 팬들을 위해서 네. 예,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OMG 포인트 한번 좀 보여주십니다. 네. 예. 이 노래는 It's about you baby Onl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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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힘들 때 울 것 같을 때 기운도 이제 나지 않을 때 It's you 날 걱정하니 It's you 어렵게 하니 말은 해도 돼 But what do you say Only 기다려와 답은 척도 없이 난 날
system, baby. Oh my, oh my God, yes, I'm yes on that.라디오 못 보신 분들은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아, 오늘 원래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로 예정이 안 돼 있었는데도 이렇게 헐스 팬들을 위해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아유 안 말렸으면 2절까지 다 할 뻔했어요. 다 너무 아까 전 포인트 한 번만 얘기했잖아요. 너무 다 하시길래 제가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네. 완벽하게 보여주 감사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감사해요. 근데 어쩜 이렇게 긴 치마를 입고도 잘 춰요 춤을 힙하게 네. 이렇게. 와. 아, 근데 진짜 아, 춤을 너무 잘 추는 것 같아. 아니 여기서 춤꾼이거든 원래. 저 원래 진짜. 제가 전문적으로 춤 댄서 생활 오래 했었으니까 너무 알잖아요. 너무 잘 춰 진짜. 너무 힙해. 와. 힙한데 예뻐 또 그 춤이. 아. 한 그리고 춤 잘 춰 어디서 나오냐면 간결함에서 나와요. 그렇지. 진짜 간결해요. 너무 빡 뻗지도 막 오바스럽지도 않고 탁 간결하. 야. 예예. 자 4부에서는 유진스 멤버들이 복토끼로 복토끼. 변신을 할 예정입니다. 네. 유진스의 새해 복 챌린지. 이거 자세한 설명은 광고 듣고 와서 해줄 테니까 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4부에서 예. 만나요. 4부에서 만나요.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요 이래이러려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요 이래이러려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투쇼 요라리 요두시 탈출 걸투 자 뉴진스와 함께 특별 초대석 4부의 문을 엽니다. 아 뭐 지금 게시판이 서버가 막 터져 나가려고 났어요. 뉴진스 네. 댓글들 막 다느라고 막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짧고 간결한 문자가 왔어요. 네. 노승규님께서 왜 대세인지 알 것 같다. 그... 야 이게 정답이죠. 네. 네. 노승규 씨 이제 알았군요. 네. 네. 지금부터 뉴진스의 새해 복 챌린지를 할 겁니다. 뉴진스가 선물을 막 쏴드릴 거예요. 아하! 자, 그냥 드릴 수는 없고 뭔가를 그렇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공기놀이! 공기놀이 알죠, 여러분들? 공기놀이. 1단, 2단, 3단 꺾기 뭐 있잖아요. 자, 다섯 멤버들이 순서대로 공기 5단 꺾기를 할 겁니다. 5단. 알죠? 이렇게 착 던져갖고 손등에 올리다가 싹 잡는 거. 이걸 할 겁니다. 여러분은 뉴진스 멤버들이 잡은 공기 아래 총 개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다섯 분이니까 곱하기 5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섯 명이 하나를 또 못 잡으면 제로가 되는 0이 되는 거고요.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예, 예.
아 그렇죠. 더 해야 되죠. 세 개, 두 개, 뭐 네 개, 다섯 개 뭐 이렇게 하면 그걸 다 더하면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헷갈렸네. 다섯 명 모두 다섯 알을 다 잡으면은 25가 되는. 그렇죠. 25가 됩니다. 다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0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못 잡았는 거 0에서 25까지 그렇지. 숫자를 하나 정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1인당 한 번입니다. 문자는. 네네. 숫자를 25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를요. 1인당 하나에만 중복 문자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하겠습니다. 네네. 한글로 말고 숫자로. 숫자로만 보내면 돼요. 숫자로만 보내주시면 네. 돼요. 자, 정답을 맞히신 분 중에 50명을 추첨해서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가 총 500만 원을 쏘는 거죠. 그렇죠. 와우. 뉴진스가 500만 원을 쏩니다. 예. 네. 자, 문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자로만 고릴라는 안 되고요. 네. 문자로만 딱 한 번만. 0에서 25 사이 숫자입니다. 예,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네. 이 정도 이해 못하면 안 되죠. 자, 뉴진스 멤버들은 공기놀이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해본 적은 있는데 숙소에서 따로 같이 해본 적은 없어요? 전 숙소에서 저희끼리 해본 적은 네. 없는데 숙소에서 공기놀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애들이 할까요? 아, 숙소에서 안 하나? 안 하나? 저희 어렸을 때 했어요. 아, 그치? 네. 옛날에 학교에서 꽤 했었는데 네.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잘하는 편이에요? 우리 그걸 이제 나이로 하잖아요. 너 몇 살 몇 살이었고 나이 먹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제일 나 좀 하는데요 한번. 혜린이 혜린이가 좀 해요? 네. 저랑 민지 언니인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러면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꺾기를 잘해야 되거든. 꺾기를 착! 예예 예, 우리 다니엘 여기서 낮아질 수도 있어요. 저는 다니엘이 아니하고 전 영 나올 것 같아요. 영 나올 것 같아? 영 나올 것 같다. 그 올린 숫자를 그대로 잡아야 그 숫자가 인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그건 예예 예. 세 개를 올렸는데 두 개 잡으면 그 빵이에요. 아, 빵이죠. 예, 예. 안 쳐주죠. 네. 아셨죠? 자, 우리 멤버들은 이번에 이제 지금 되게 바쁘실 텐데 활동 중이라 설에는 뭐 하실까 궁금해요. 우리 설날. 저는 부모님이랑 그치? 같이 시간 보낼 것 같아요. 와, 오랜만에 만나겠어요. 네,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같이 시간 보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좋겠다. 떡국 끓여주는 거 먹고. 네. 와, 너무 좋겠네요. 네. 동생도 이렇게 언니랑 언니예요?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고 오빠도 있긴 한데. 삼남매. 네. 근데 네. 군대 가가지고 근데 오빠 군대 갔어. 네네네. 그래서 야 군대에서 인기 엄청 많게 얼마나 내 동생이야. 나 유진씨 내 동생이야. 민지가 네. 동생이야. 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야 아 근데 민지씨 여동생은 서운해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제가 그 데뷔 앨범에 이렇게 적어주는 게 있었는데 저희 오빠에 대한 얘기를 적었는데 이야기는 했는데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빼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동생 얘기 한번 하시죠. 네. 동생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제 동생은 굉장히 귀엽고 이번에 반장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급 회장? 네, 학급 회장 했다고 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야, 홀드수에서 얘기했으니까 네. 훨씬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예예. 예. 자, 요 얘기를 또 해주세요. 잠시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데뷔 6개월 만에 뉴진스가 빌보드 메인 차트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뭐 대박이다. 그 전에 메인 차트 올라가신 또 아티스트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K-pop 아티스트 중에서 최단 기록이래요. 아니 일단 빌보드 올라가는 거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데 네, 거기다 최단 기록으로 입성했습니다. 야. 빌보드 소식 듣고 우리 어땠을까요? 궁금해요. 혜린이 형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떨까? 들었죠. 소식은 네, 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실감이 안 나고 뭔가 이 표가 맞는 건가? 내가 보고 있는 이 표가 맞나?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한 시간이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선배님들을 보다 더 빠른 시간에 차트에 들어간 거잖아요. 너무 너무 신기하고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우리 BTS도 컬투쇼에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 순간 이제 빌보드 쪽으로 이제 넘어가더니 그 이후 저도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이 또 마지막이지 않은가? 또 이런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 진짜 대단하다. 근데 또 OMG가 또 101위에 지금 있대요.
OMG 100일이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와. OMG도 좀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 아니면 디토는 이미 들어갔고. 들어갔고. 100일이 있으니까 이제 문턱에서 지금 들어가려고 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계세요 이렇게. 와. 그렇게 들어가면 또 다 따라 들어간다. 하이보이도 들어가. 맞아, 다 따라. 다 따라 이 노래도 좋은데 하이보이도 들어가는 거야. 어, 다 따라 들어가요. 네. 나중에 이제 딱 들어서 그 위에 한 90 위에서 어텐션이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그렇지. 딱 들어서 정리하는 거야. 차렷. 차렷. 자, 근데 유진스가 데뷔 두 달 만에 또 정산을 먼저 받았대요. 되게 빠른 시간에 정산을 받았네요. 와, 뭐 좀 어떤 플렉스들을 하셨어요 가족들한테? 어? 가족들한테 좀 뭐 어떻게 아직 뭐? 저는 다니엘? 네, 저는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네 선물도 사드리고 기프트. 네 그리고 민지 언니도 받자마자 선물 사드렸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와, 못 사드렸어요 다들. 저는 그 부모님께 운동화. 운동화. 해드렸고 나머지는 아직 그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네. 뭘 해야 돼요? 생각보다 될지. 시간이 없어서. 근데 앞으로 뭐 계속. 그럼요. 부모님 뭐. 발이 얼마나 따실까요? 따실까요? 예전에는 내복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발에 막 그냥 땀이 정말. 우리 한이는? 저는 그 이제 그 뭔가. 저도 여동생 있는데 여동생한테 선물 주면 늘 부모님 돈으로 사고 용돈 받아서 줬는데 이번에 제 돈으로 사줘서 되게 뿌듯했겠다. 어떻게 야 혜린 씨도 좀 뭘 하셨어요? 저도 부모님과 여동생한테 선물 약간 선물 평소에 뭔가 사주고 뭔가 싶었는데 근데 그냥 약간 보고만 있다가 이번에 사드렸던 거. 뿌듯했겠어요 진짜.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거죠. 용돈만 받아서 쓰다가 그래. 이제 내가 바로 그냥 이건 내가 쓸 거야 했던 그래. 것들을 이제 앞으로 뭐 그런 날이 많죠. 혜인 양은요? 저는 그 키링을 9만원어치 샀습니다. 키링을 9만원어치? 이야. 이게 이제 키링이잖아 이렇게. 그 맞아요. 어. 네. 그 요즘에. 9만원어치? 이게 더 작아요? 우리 게 더 작아요? 네. 엄청 우리 날라가 더 작아? 아니 키링이 원래 좀 작죠. 그치 좀 더 작죠. 네, 날라 친구보다 작은 것 같아요. 맞아. 네. 걔가 팔 길고 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아 근데 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뭐지 그 수자가 뜨개질을 핸드메이드로 파는 거라서 좀 네 그렇게 9만 원으로 치면 꽤 많은 건데. 엄청 많이 사지 않았는데 네. 약간 그래도. 그걸 누굴 사서 네. 누굴 줬어요? 제가 했습니다. 플렉스네요. 플렉스. 랄라도 좋은 선물이 되겠죠? 네, 저 가방이 키링다는 거 너무 좋아해서. 오, 진짜 신호정 씨가 민지 씨가 이거 문자 좀 읽어달라고 하네요. 네, 신호정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SBS 가요대전에서 뉴진스가 원더걸스 텔미 나 이거 봤어. 봤어요. 네. 보셨어요? 네, 했잖아요. 혜리님이 어머나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귀여울 수가, 이렇게 깜찍할 수가, 이렇게 심장이 뛸 수 있나 싶었어요. 사랑해요 혜린 언니 예쁘면 다야. 여기 이렇게 심장을 좁힐 수 있나 싶어요. 근데 이거를 뛸 수 있나로 바꿨어요. 일단은 좁힐 수 있나로 예뻐 민지. 예쁘다. 잘 읽어줬어. 잘 읽어줬어. 어머나만 한번 다시 조금만. 예. 그 앞부분이 어떻게 되죠? 네? 그 앞부분이? 그런데 네가 날 사랑하니. 그렇지. 그걸 멤버들이 해주고 어머나만 딱 이렇게. 네. 예. 네, 마이크를 대고 하셔야죠. 우리 혜린양. 혜린양? 마이크. 어디 부분? 제가 말하면서 할 앞에 해줄 거예요. 앞에 여기 멤버들. 해줄게. 시작. 그런데 네가 날 사랑한다니 어머나. 다시 한번 말해줘. 어머나. 자 이제
문자를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제 공기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난립니다. 네네네네. 네,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뭐 제작진들이 숫자가 이제 0부터 25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하게 지금 오는지. 자 일단은 저희가 노래를 먼저 하나 듣고 올 동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노래 안 듣고 그냥 바로 게임하겠습니다. 아 바로 게임을. 공기 있죠 공기. 예. 한 분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개가 올라와서 한 개를 잡으면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두 개가 올라갔는데 한 개를 잡으면 실패입니다. 혜린 양부터 갈게요. Go 혜린. 서서 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앉아서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혜린. BGM 서서 하는 게 저는 편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이 BGM 긴장되는군. 자,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혜린의 공개놀이. 마지막 거. 잘 것 같아. BGM 자, 손이 진짜 예뻐. 비장하다 지금. BGM 때문에 더 떨린대요 지금. 몇 개 올라갔어? 두 개, 두 개. 자, 두 개예요. 두 개 올라갔어. 성공! 두 개 성공. 두 개 성공. 두 개. 두 개. 자, 0, 1 쓰신 사람 탈락이에요. 탈락입니다 지금. 네. 아 혜린 씨의 손목. 하니 하니. 대단하네. 잘 쓰네요. 자, 하니. 어우 손가락 기네. 아 손목 굉장히 손목을 굉장히 잘 썼어요 방금. 자, 하니 하니. 어머. 하니예요 하니. 감사합니다. 고하니 고하니 고고 하니 하니 고하니 세 개 세 개 아 죄송해요 더 진 것 같은데요 어떡해요 다 떨어졌어요 세 개 올렸는데 죄송해요 아하 떨어져서 올려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돌려주세요 예 예 아 0개 0개죠 터졌어요 아, 하나가 터졌어 그럼 하나 바 교체해 주세요 하나 교체해 주세요 네. 자 SBS 공식 공기를 하나를 터뜨렸습니다. 한이가 와, 터뜨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회사에서 저요? 하나 물어주세요. 예, 예. 자 다음은 혜인 양. 지금까지 두 개입니다. 저 두 개. 해보겠습니다. 와. 자 혜인 양이. 저는 공기를 정말 못해서. 공기를 안 해봤어요. 이제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편하게. 화이팅 화이팅. 혜인이의 공기. 아하. 아 뭐라도 잡으세요. 뭐라도 잡아. 혜인아 뭐라도 잡아. 죄송해요. 공기라도 잡아. 공기라도. 공기라도 잡아. 뭐라도 잡아 이렇게. 뭐야 잡아. 아니 아니 아니. 뭐야? 공기. 모양으로. 에어 에어 에어. 아. 됐어. 아, 성공했어. 아, 연계 성공. 자 지금까지 두 개입니다. 네 두 개. 뒤에 멤버가 다 성공을 못하면 그냥 두 개. 지금 두 개를 쓰신 분들이 막 이러고 있어.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아 잡지 마 아무거나 잡지 마. 자 지금 다니엘 이미 12개 이상 다니엘. 넘게 보내신 분들은 다 탈락입니다. 다 탈락이죠. 예. 네. 저도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 아 다니엘 처음이에요? 네. 네. 다니엘이 민지가 다 잡아도 12개거든요. 그렇죠. 예예. 예. 많이 보긴 했는데. 많이 보기만 해. 손이 잡아가지고. 해보진 않았다. 아, 네. 살짝 올려. 너무 많이 던지면 안 돼. 살짝 올려야 돼. 아. 자 대포시. 오! 몇 개? 네 개 올라갔어.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세 개, 세 개. 네 개. 아! 올리기는 잘 올렸지만 아, 이게 맞고 계신데. 다니엘의 마음이 보였어요. 잡으려다 어퍼컷을 쳤어요. 이게 이렇게 더블 이렇게 더블로 잡는 게 있거든. 어퍼컷. 감사합니다. 일단 자, 일단 또 0개입니다. 이래서 마지막 지금 민지 제일 경력자입니다. 네. 네, 경력자여서 지금 민지가 다섯 개 중에 몇 개를 성공하게 될지 다섯 개를 잡게 되면 일곱 개가 되고 일곱 개가 되고요. 네. 네 개를 잡게 되면 여섯 개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정숙님께서 노래 춤 연습하느라 공기놀이는 많이 안 해봤나봐요라고 문자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네. 시간이 없었겠어요. 구구공님은 이 와중에 구구공구님께서 저 공기돌 선물로 주시면 안 되나요? 아 예 예. 예, 그냥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마더님 민지 갑니다. 파이팅. 오! 다섯 개 올라갔어. 진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대박! 와, 다섯 개 성공. 우와! 총 일곱 개. 아, 이미 이게 손가락이 달라. 아니 이게 딱 올 때부터 안정적이 안정적이 싹 잡고 그리고 싹 잡았어. 빠질라 그러니까 일단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잡잖아. 여보. 아, 정말 잘하네. 행운의 숫자 7로. 그러니까 럭키 7이 당첨됐습니다. 와.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50분
7을 보내신 50명을 뽑아서 10만 원씩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와, 좋습니다. 당첨자는 이제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나 뉴진스한테 선물 받았다 동네방네 자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상품권이 아니고 상품이래요. 상품. 네. 와, 엄연히 다르죠. 상품권하고 상품하고는요. 예. 실물이 가는 거니까. 야, 101명. 야, 그러니까 7명, 7을 보내신 분이 11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50명을 뽑는 거니까 약간 2대1의 경쟁률이죠. 그렇죠. 아, 아니니까. 예, 예, 예. 아, 참. 대박입니다. 공개해보니까 어때요? 우리 민지 양 너무 잘하는데 지금? 너무 잘하는. 혹시 방청객분들 중에서 7 보내신 분 계신가요? 어, 진짜? 없으실 것 같아요. 어, 있어! 누구? 보냈어요, 7을? 와, 두 분이나 있어요. 여기 110명 중에 두 분이 계십니다. 뽑히시길 바랍니다. 아, 꼭 뽑히시길 바랍니다. 아, 뽑아준다는 얘기는 아니었군요. 아, 살짝 기대했거든요. 와, 아니, 이게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되게 팀 분위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가장 그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예요? 가장 재밌게 분위기를 주도하는 밝은 친구들. 같이 다니면 이렇게 막 어 뭐야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팀의 분위기 메이커. 약간 그 뭐지? 그 각자 밝은 게 약간 다른 거 같아요. 밝은이 어, 장르가 있어요? 네, 그 네. 다니엘 언니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밝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이렇게 밝아. 텐션이 좋고 해바라기처럼 계속 웃고 항상 네 그러고요. 얼마나 좋아. 어, 그리고 되게 톤도 목소리 톤도 저희 중에서 말할 때 가장 높은 것 같아서 뭔가 인사할 때도 되게 밝고 에너지를 좀 받겠다 서로. 네, 그렇죠? 한이 언니는 한이 언니만의 그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게 웃기고요. 지금 너무 귀여워요. 예. 그리고 혜린이 언니는 뭔가 그 되게 엉뚱한 매력이 있는데 그 약간 그게 너무 웃겨요. 그냥 어떤가? 뭔가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웃겨서. 아, 행동이 좀 엉뚱해? 네. 어, 진짜 뭐 뭔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뭐가 엉뚱할까? 뭐가 엉뚱하지? 민지 언니는 엄청 되게 말을 되게 재밌게 해요. 오, 약간 유머 담당이네요. 네. 센스가 그런가? 있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팀이. 혜인이는 또 되게 스위트하고 언니들을 정말 잘 챙겨줍니다. 아우~ 와,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다니엘 혜린 씨가 엉뚱한 편이라고 했는데 강혜린 이상이다라는 유행어가 있다는데 이상하다. 어, 강혜린 이상하다. 이게 무슨 유행어예요? 팀 안에서도? 강혜린 이상하다. 이게 뭐야? 이게 저도 저도 이게 포닝 저희 채팅을 네네. 하다가 팬들이랑 하는 거 강혜린 이상하다라는 문자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아, 팬들한테. 네, 그래서 강혜린 이상한 걸 왜 나한테 보내지? 그래서 저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저희 예능에서 부산을 저희가 다녀왔는데 그 예능에서 제가 혜린이한테 했던 말이더라고요. 아, 그걸 따라한 네. 거구나 팬들이. 네, 근데 이걸 약간 무미건조하게 해야 돼요.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해야. 아, 혼자 느끼는 거다. 네,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해야. 강혜린 이상하다. 맞아요. 약간 그렇게 해야 돼서. 강혜린 이상하다. 그 많이 요즘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하면. 그래서 약간 엉뚱한 행동을 했을 때 혜린 이상하다. 네. 왔다 왔어. 네네네, 딱 맞아요. 딱 맞대 그게. 아, 자 우리 민지 혜인 씨가 아까 뭐 유머로서 재밌는데 혜인 씨도 개그 욕심 있어요? 저는 네, 저도 많습니다. 그럼 약간 개인기 좀 이렇게 좀 뭐 성대모사나 뭐 이런 거.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해요. 혜인 양이? 네. 멤버들 성대모사를? 네, 저는 혜린이 언니 이번에 저 원래 항상 다니엘 언니를 했었는데 오늘은 혜린이 언니를 오늘 저 참신하게 혜린 씨를 네. 민지 언니한테 말할 때 표정이랑 약간 그런 말투를 해볼게요. 그 특징이 약간 고양이 같은데 언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약간 그거 눈을 아니에요?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뜨고 약간 가만히 있다가 언니가 쳐다보면 있다가 언니 이렇게 쳐다보면 약간 민지 언니가 또 왜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면 언니가
이러면서 웃어요 혜린이 언니가. 오. 근데 진짜 혜린이 맞아요. 혜린이는 표정이 중요한데 방금도 그런데 약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쳐다보는구나. 반을 걸쳐서 보거든요 이렇게. 방금도 이렇게 한이 뒤에서 아, 숨어 있다가 사람을 볼 때 반으로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봐요. 걸쳐서 보는 거 이렇게. 이게 우연하게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신기하다. 의도적인 거예요 혜린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의도적인 건 아닌데 뭔가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뭔가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한쪽 눈만 보여주는 거야? 약간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보면 약간 그 상대방이 약간 신호를 느끼더라고요. 약간 아 뭔가 할 말이 있구나. 아 그 이모티콘 중에 그런 거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맞아요. 아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 거 지켜보고 있다.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뭔가 어 왜 약간 이제 할 말이 있구나를 알더라고요 멤버들이. 네. 알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광고 들을까요? 네. Here we go. 네. 자 시간이 없어서 황철 씨 네. 고생하셨고요. 아, 고생했습니다. 예, 네, 넘길게요. 인사를 넘기겠습니다. 네. 자. 네, 저는 뉴진스 민지였고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민지. 저는 뉴진스 다니엘이었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야오! 저는 뉴진스 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뉴진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뉴진스 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랄라. 야 마지막에 한이 랄라야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짜부를 시켜놨어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혜린이가 이런 거구나. 한력구치. 아, 다리 없어졌어요. 자 뉴진스였고요. 저도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땡큐. 에러, 에러, 에러.